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엄마를 이해해주는 기특한 딸입니다. 그래서 유미 씨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는데요. 집사람 말 맞다나 대학 졸업 맡은 뒤로다가 이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 할 수 있을지게. 그때는 친자로 올리면서 이 아마 그것도 올라 저 데리고 오는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찾아갖고 데리고 와요. 참 어르신들 참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되게 밝으신 분이라 이런 그 아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어머니는 더 밝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올해로서 모든 거는 다 날려버리고 내년부터는 더 활기차고 즐겁고 보람차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자. 정말 행복하십시오. 예,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가족들. 사랑해요. 앞으로도 쭉 영원히 사랑하세요. 장절공 주민 여러분, 교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아, 오늘 미션에 성공하면 선물이 우르르르 국제연합카드가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모여주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문화가정과 다함께 다음 부분 나누는 시간 다정다정. 사실 여러분들 요즘 뭐 전화 한 통 그리우신 분들 아까도 맞아요. 얘기 나눠봤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국제전화카드를 적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 고무신을 던져서 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자,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2분 안에 고무신 30개를 던져서 모두 받아야만 인정하는데요. 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 옆집 오빠입니다! 옆집 오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장절공말! 파이팅! 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 힘내요! 와, 마을 주민분들 정말 호흡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2분! 2분입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1, 2, 3, 4, 5, 6!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미션! 야, 이거 뭐 약속이나 하겠죠? 고무신 바퀴 게임 국제전화 카드를 다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으세요? 엄마요. 엄마. 잘해. 엄마. 걱정하세요. 여기서 어리고 다 설사하니까 걱정하세요. 전화하세요. 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이 이렇게 국제전화 카드를 받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아니 어르신들한테 선물 돌아가는 게 없는데요? 아유, 엄마예요. 예. 며느리만 행복하다면. 예. 야. 고맙습니다. 우리 또 혹시 아 우리가 실패해서 선물 못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장정봉 마을 파이팅! 대성공입니다. Lang. Tapos, pag makagraduate ka ng college, kukunin kita.
그날 밤 며느리들에게 찾아온 작은 행복, 이 꽃총각이 영원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외로움도 덜하고 정말 든든할 것 같죠. 예심 씨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부러웠어요. 아~ 저 고향 친구 여기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그쵸. 오, 아~ 예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야, 어떻게 벌써 환상의 커플이 되신 것 네. 같은데. 화면에 보니까 며느리들이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그세요. 그렇죠. 옆에서 예. 예심 씨도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김치 잘 담그시나요? 네, 어때요? 잘하세요? 아, 묻지도 마세요. 저 시어머님한테 얻어먹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거기 가서 새 친구 김치 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제가 앞에서 봤는데요. 네. 예심 씨 김치 진짜 못 담급니다. 진짜 못해요. 아, 예심 씨, 내가 동네 김장 반장님 아닙니까? 김장 반장. 김장 반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네 와서 같이 하세요. 오, 진짜요? 네, 러브인 가족도 같이 오면 좋겠어요. 와, 예심 씨 든든하시겠어요. 푸근한 정이 넘치는 새 친구 이야기 정말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윤미 누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또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분이었는데요. 네. 자, 다문화 누님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저와 예심 씨가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만나볼 분은요, 저 멀리 네.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2001년 6월 과테말라 신문에 특별한 기사가 났다. 바로 한국인 남자 신영 씨와 과테말라 여성 헬렌의 결혼을 알리는 기사. 정식 결혼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데.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전 과테말라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노총각 신영 씨.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일만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특별한 인연의 끈이 찾아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그런데 그때 그의 가슴을 울린 운명의 그녀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시작인가요? 첫눈에 내 여자임을 알아채는데 그렇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큰딸 은미와 개구쟁이 막내 아들 준석이가 태어나며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누나 은미가 준석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막내 준석이 까무잡잡한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표정. 항상 밝고 애교가 많아 학교 생활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장난꾸러기 준석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받아쓰기 시험. 한자 한자 잘 받아쓰더니 갑자기 눈치를 살짝 보는 준석이. 어려운 문제가 나온 모양인데요. 잘 모르겠는 표정이죠. 그렇죠. 한편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누나 은미.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당이 있는 집에 은미도 또래에 비해 늦게 배운 한국어 때문에 발표 시간만 되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한국어 연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쁜 얼굴에 사교성까지 좋아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학 시간이 되자 웃음이 사라진 은미.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데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은미에겐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눈치 없는 짝꿍이 자꾸 틀린 문제를 지적하자 은미의 어깨가 축 처지는데요. 학교에 저런 친구가 꼭 있어요. 그 관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이들. 맥 좀 받았어. 맥 좀 받았어. 어이구. 그래도 두 개만 맞춰. 뭐가 어려웠어?